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 예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일단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정죄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뉘우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이미 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았고 그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면 그는 죄사함을 받았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겠지만 이미 그는 육체의 생각에 잡혔고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또 판단하고 결정 내려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심판이 육으로도 받고 영으로도 영원히 멸망에 처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때에 그가 받았던 은삼십이 성소에 던져지고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삼고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구절을 보면 기록되기를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다. 근데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말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이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을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그가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주게 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또 이사야서 29장 30장에 이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토기장이와 토기장의 밭의 그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토기장이는 우리의 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렇다면 이 토기장이의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진흙으로 가득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흙이 있는 밭이 토기장의 밭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을 보면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토기장의 밭으로 나아가니까 토기장의 손에서 그 뜻대로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어지는데 토기장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냥 흙을 터쳐버리고 그리고 또 부셔버리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6절의 여호와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과 같은 의미죠. 이스라엘은 바로 토기장이의 밭에 있는 진흙이다.
그래서 그 진흙을 하나님이 그 손에서 원하시는 대로 지음 받도록 만들 수도 있지만 또한 파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보여줬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흙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가 지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그분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 그릇을 만드는데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릇을 만든 다음에 부셔버리기도 하고 또는 아궁이 불에 넣어서 그것을 또 구워서 쓰기에 합당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예언하게 합니다. 곧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 토기장의 밭에 속한 진흙이다. 그런데 이 토기장의 밭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30에 팔렸고 그 팔린 30냥이 은30냥이 토기장의 밭을 사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서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의 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구속하는 그 패역됨에서부터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30냥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시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죄인으로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자들이 그곳에서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밭은 나그네의 묘지가 되어지고 이름을 피밭이다라고 부르게 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참으로 율법 아래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은삼십냥, 은삼십냥, 왜 은삼십냥이냐, 이거를 히브리 개념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3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12번째 알파벳에 속하는 라메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알파벳으로는 라메드, 12번째 글씨이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숫자는 30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이 라메시라는 글씨가 아주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두 글씨가 합쳐진 것 같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날마다 많이 말했죠. 출애굽기에서도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그게 바브라는 그 숫자 6이라는 개념으로 쓴 막대기 같이 생긴 그 글씨가 바브라고 해가지고 6이라는 숫자다 그랬죠. 근데 그 바브가 하나가 짝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캐프라는 마치 C자를 거꾸로 한 것 같은 글씨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라메드라는 글씨입니다. 이 글씨가 히브리 알파벳 중에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모든 글씨 중에 가장 뛰어나게 높이 서 있어요. 다른 글씨들의 크기에 비해서 이 바브라는 게 높이 서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냐 하면 이 라메드라는 글씨가 모든 알파벳을 다 컨트롤하는 그 센트럴 중심에 있다 그래서 heart of alphabet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heart of Torah, heart of world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라멧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다. 모든 글자의 중심이고 그 글씨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 의미로 중심에 있고 높이 서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글씨가 갖고 있는 의미를 King of Kings라고 봅니다. King of Kings.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이라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또 왕중의 왕이심을 상징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의 그 상형 문자, 옛날 문자로는 이렇게 목자가 쓰는 지팡이 그 그림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라메드에 그래서 오리지널 그 뜻이 갖고 있는 거는 무엇을 말하냐? 지팡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지팡이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권세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자다. 그것이 라메드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그 뿌리를 살펴보면 무엇이 들어져 있냐면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라멧이 들어있는 모든 글씨들을 갖다 그 사람들이 배우는 토라, 그 토라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 라메드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지팡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라메드는 그들이 믿고 그들이 항상 읽고 그리고 그들이 늘 새기고자 원하는 그 토라의 세 가지의 목적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역할. 그래서 알파벳 라메드가 갖고 있는 숫자의 의미, 그래서 30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포커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것을 풉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라메드라가 바브에다가 캐프가 플러스 되어져서 만들어진 글씨다 그랬죠. 그러면 이 숫자가 바브는 6이라는 숫자요. 그 다음에 캐프는 20이라는 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둘이 합쳐지면 26이 됩니다. 26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아도나이 그 단어가 합쳐지면 26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라메드라는 숫자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것을 숫자를 갖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다, 유다를 또 단어를 풀면 그것도 역시 26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라메드를 어떻게 푸냐 하면 유다 지파 중에 오신 여호와, 이게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푸는 라메드의 숫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오신 예수, 야훼, 여호와, 우리의 구세주를 의미한다. 창세기 48장 10절의 말씀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이며 규, 왕이 가지고 있는 심판하고 재판하고 하는 통치할 때 쓰는 그 규가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올 때까지 모든 자들이 다 그 발 앞에 복종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라메드 라는 것이죠. 그리고 라메드라에서 쓰여진 캐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은 30냥에 팔리신 의미가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은 30냥에 팔렸느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통치자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분의 손, 그분의
영광을 입은 자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라메드 글씨 위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타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이렇게 막 쬐끔한 막대기 크라운 같은 게 꼭대기에 이렇게 딱 있어요. 레러 중에 여덟 개만 그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면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글씨가 면류관을 썼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면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중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왕중왕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 라메드의 30은 예수님이 은30냥의 하나님의 권세자 바로 그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왕중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아, 은30에 팔린 것도 그냥 은30이 아니었구나. 그 30이 의미하고 있는 육체 인간으로 바로 오신 그분. 그러나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의 권세자 왕 중 왕이시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또한 숫자로 합쳐지면 바로 이 라메드하고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중에 제일 시작을 할 때 요드, 손이라고도 하는 작은 점 하나 같은 컴마 같은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맨 끝에 바로 라메드 글씨가 씌워져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 맨 끝에 어떻게 되어지냐.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한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랑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또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30에 예수님이 팔리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30이 유다에게는 저주가 임한 거지만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은30에 팔리셔서 그 은30냥에 팔린 예수님의 몸값은 토기장의 밭을 샀고 그 토기장의 밭으로 택하여진 주의 백성들 예수님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은30냥의 은혜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은30냥에 팔리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의미가 우리의 구속 대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가진 영광과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모든 만머리의 왕 중 왕으로 세워지도록 계획된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은30냥에 팔리셨고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정말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되어질 때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는 이 은30냥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는 가로주다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 은30냥으로 버려진 그 돌은 거치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어져서 넘어지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30냥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반석이 나에게 은혜의 돌, 산돌이냐 아니면 거치는 반석이 되어지느냐. 가룟 유다에게 속하면 거치는 반석이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핏값으로 준 은삼십냥의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산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9절까지 나옵니다.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왜 죽고 왜 연합되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이 은삼십냥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은삼십냥의 은혜 속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사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시기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